생기, 곧 생명을 받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죽은 것과, 즉 생명이 없는 것과 사는 것, 생명이 있는 것에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생명이 없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 죽으면 썩느냐 하면, 이 우리 환경 속에 이 박테리아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부패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 그 부패 박테리아는,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면, 썩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썩지 않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가 면역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서 유전자를 켜주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탁 숨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는다. 생명이 없으면 즉시 썩기 시작한다. 확실하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자, 이제 계란이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계란은 안 썩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썩어요. 그러면 죽어 있는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면 안 썩고, 병아리가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던 계란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죽어 있던 계란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받는 순간부터 안 썩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는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변질된 유전자, 꺼진 유전자들을 생기가 탁 오면서 순간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던 계란이 생기를 딱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안 썩어.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썩는다면, 계란이 썩는다면 시원할 때 더 잘 썩어요? 더울 때 더 잘 썩어요? 그렇죠. 더울 때. 온도가 높으니까 부패 박테리아도 번식이 빨라져요. 그래서 계란이 썩기는 썩지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뭐예요? 오랫동안 안 썩어요. 왜? 부패 박테리아가 냉장고의 찬 온도 때문에 번식할 수가 없어서 안 썩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썩어요, 안 썩어요? 네, 결국 썩어요.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계란이
예. 계란이 이제 20도에서도 썩고 25도에서는 좀 더 빨리 썩고 30도가 되면 뭐예요? 아주 빨리 썩어요. 35도가 되면 후닥닥 썩어. 36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 37도가 되면 눈 깜짝할 사이 썩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놀랍죠?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생기가 오면 안 썩는다니까. 그러니까 38도가 딱 되면 생기가 촥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안 썩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 날씨가 더울수록 더 빨리 썩는데도 불구하고 38도가 딱 되면 안 썩는다니까. 그때부터 죽었던 계란은 뭐예요? 탁 살아난다니까. 자, 생기가 탁 계란에 와서 계란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계란에서 일어나요?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어? 자, 생기가 와서 병아리로 만드는데, 그러면 계란에 그 병아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유전자예요. 자, 계란 하나 그려봅시다. 계란 좀 닮았네요. 자, 여기 노른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 저기 뭐가 있어요? 씨눈이라고 그래요. 씨눈. 딱 그 동그란 게 있어요. 그냥 맨눈으로 봐도 보여. 콩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들어있어. 뭐 하는 유전자? 그 계란 한 개를 병아리로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폐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날개 만드는 유전자 다 준비가 돼 있어. 그것이 생기가 오기 전에는 그 유전자들은 다 뭐예요? 꺼져 있다니까.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8도가 딱 되면 뭐예요? 생기가 딱 오면 그 유전자들이 쫙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유전자들이 다 켜져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병아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38도에서는 여러분 30도에서도 썩고 36도에서도 빨리 썩고 하는 게 38도에서는 안 썩는다니까. 왜 안 썩어? 생기가 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기가 와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생기가 떠나니까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병아리가 되려면 그 원료가 다 있어야 돼. 그렇죠? 병아리 간 만드는데 사용할 원료. 그 원료는 다 어디에 다 있어? 그 계란 안에 흰자위, 그 다음에 노른자위를 다 사용해서 병아리 눈도 만들고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병아리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병아리 폐가 만들어지면 이제 계란 안에서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지. 그럼 공기는 어떻게 공급이 돼요? 이제 껍질이 탁. 이 공기 안 통합니다. 계란. 그래서 껍질이 탁. 속에.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있어. 그러니까 창조주는 이미 뺑아리가 계란 속에서 막 생겨나면 숨 쉬어야 돼. 네. 언제까지? 콕, 콕, 계란에 구멍을 낼 때까지는 숨 쉴 공기가 있어야 돼. 그 공기를 요만큼 준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런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네, 아시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38도라는 기본 여건만 딱 갖춰주면 엄마 암탉이 탁 품으면 돼. 또 엄마 암탉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38도. 예, 뜨끈뜨끈하게 해서 나오면 돼. 그런데 엄마 암탉이 없으면 사람이 38도 만들어주고 또 사람이 어떻게 돼? 계란 굴러줘야 돼. 그 여건만 맞춰주면 여러분 38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 18일이 지나, 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지. 그 높은 온도에서는 금방 썩죠. 안 썩는다니까요. 뭐가 들어왔으니까?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기를 받는다면, 여러분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요. 예. 유전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생기란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자, 왜 38도를 맞춰주면 병아리가 되냐? 지금 생물학자들이나 의과대학에서 설명을 못 해요. 왜 못 해? 생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못 하는 거지. 왜 38도를 맞춰주면 유전자가 켜진다는 건 아는데, 그 유전자가 왜 켜지는 건 몰라. 왜? 유전자 켜는 거는 생기인데, 그 생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38도가 되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지 설명해보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생기가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던 세포들이 어떻게 다시 생기가 돌면서, 비밀하던 T세포들, 암세포가 나타나도 죽이지도 못하던 T세포가 갑자기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생기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이 38도를 8도라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기 전에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38도 기본 여건이 딱 마련되면 생기는 와요.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죽은 것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콩. 콩을 비롯한 모든 식물의 씨앗. 콩에도 뭐가 있어요? 네,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딱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나와요? 유전자 나와. 유전자가 켜져 있어, 꺼져 있어? 꺼져 있어요. 무엇이 올 때까지? 생기가 올 때까지. 그래서 생기가 오기 전에는 이 콩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콩도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콩이 생기가 들어오면 콩 안 썩어. 안 썩고 뭐예요? 막 자라서 막 콩나무가 되고 이 콩이 열고 그런 안 절대로 안 썩죠. 자, 근데 계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기본 여건이 생기를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38도가 되지 않으면 생기는 안 옵니다. 왜? 왜 38도가 안 되면 생기가 안 와요? 하나님 생기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닭들의 체온은 38도라야 돼. 그러니까 38도보다 뭐예요? 낮으면 닭들은 추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병아리가 되면 깃털이 나서 자기 체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데, 예, 병아리가 될 때까지 이제 깃털은 맨 나중에 생기죠. 그러니까 깃털이 있어야 추워도 보온이 되는데, 깃털이 없을 동안은 뭐예요? 엄마가 38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추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38도가 유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못 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깃털이 다 나고 계란을 깨고 나왔어도 38도를 그 병아리 자체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 때는 날씨가 추워도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계란은 본래 뭐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계란에 생기가 들어오면 그 죽은 계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면 그게 유전자들이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계란이 병아리가 돼. 그래가지고 21일째 되면 삐약 하고 계란을 깨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계란이 각종 세포로 변해가지고 병아리라는 하나의 개체가 다 개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줘서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T세포에서 꺼져버린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만 들어오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콩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계란은 38도가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기본 여건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생기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돼. 그렇죠? 이제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콩. 콩이
저는 어릴 때요. 우리가 어릴 때는 군것질 할 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출출하면 공볶아 먹었어. 그래서 공이 항상 굴러댕겼어. 방바닥에도 있고, 뭐, 책상 서랍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있고. 제가 어린 마음에, 이 어린 상구가, 참, 그, 호기심이, 아니, 이 콩이 뭘 아는 것 같아. 왜? 왜 그러냐면, 콩이 내 호주머니 안에 있을 때나, 뭐, 책상 위에 있을 때나, 책상 서랍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요것들이 싹을 안 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흙을 파고 어떻게 심어 놓으면 싹을 내. 그렇게 얘들이 알잖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 줄을. 아, 이제는 흙 속이다. 그러니까 싹을 내야 되겠네. 알까요, 콩이? 콩이 어떻게 알아, 지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야, 콩이 아는 것 같아. 그 콩이 안다고 말하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그러면 이 콩은 어떻게 알까? 콩이 어떻게 알까요? 콩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지. 하나님이 아, 이 콩은 지금 상구 호주머니 안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 보내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콩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콩을 심고 물 주면 어떻게? 하나님, 아, 기본 여건이 됐다. 이제 생기를 보내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콩이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어릴 때 콩이 아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외삼촌이, 우리 외삼촌은 전국 수재였어요. 부산 고등학교를 나가지고, 그래 부산 고등학교가 막 그 당시 날렸어요. 우리 외삼촌 때문에 서울대학 전체 수석으로 붙었어. 아시겠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삼촌한테 물어보면 그 삼촌은 맨날 공부하기 때문에, 맨날 책 보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그 삼촌, 콩이 뭘 아는 것 같아. 왜 콩이 자기가 책상 위에 있는지 호주머니에 있는지 땅에 묻혔는지 아는 것 같아. 콩이 알까? 그럼 삼촌도 그건 몰라. 그 똑똑한 사람, 모든 걸 다 아는 삼촌인데 설명을 못해. 왜? 그 삼촌도 뭐를 모르니? 생기가 뭔지 모르니까. 즉 생기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은 생기 주시는 분으로서 죽은 것을 생기를 줘서 살리시는 분이야.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뭐 서울대학 붙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 서울대학 붙으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생명이야. 여러분, 서울대학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럼요. 압도적으로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신, 콩 신운에 있는 유전자들의 생명이 가면, 생명을 주면, 저기서 뭐요? 싹이 트기 시작하고, 뿌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유전자들이 쫙,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콩 한 알이
뭐가 돼? 콩나무가 돼서, 어? 수백 개, 수천 개의 콩 열매가 열도록 하는 계획이 콩신원 안에 유전자로서 딱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이제 생기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착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 다 켜서 해보니까 못 살아, 죽어버려. 왜? 여건이 안 맞아.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생기를 아예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계란을 20개를 넣었다. 부화기에. 넣으면 꽃과 어떤 계란은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니까. 그렇죠? 계란 본래 썩으니까. 근데 어떤 계란은 안 썩는 거예요. 왜? 38도로 기본 여건을 맞춰주니까 생기를 어떻게 받으니까. 그거 안 썩죠. 그런데, 이 썩는 계란은 그럼 왜 그 계란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안 줬으니까 썩는 거지. 그 썩는 계란이 한 두 서너 개는 꼭 나와요. 어떤 계란이니까 왜 그 계란들은 생기를 못 받을까? 그 계란들은 다 무슨 계란이냐 하면,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하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엄마 유전자밖에 없는 거야. 그걸 무슨 난이라 그래요? 무정난이라. 그러니까 아빠가 없었어. 아빠가 아빠 유전자를 집어넣어 주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떤 계란이 있는데 그 모양 꼭 같아요. 무정난, 유정난, 아빠 유전자가 있는 계란과 없는 계란의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를 알려면 우리 사람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알아요? 계란을 깨가지고, 저 씨눈을 딱 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아빠 유전자가 없어. 우리는 계란 깨서 봐야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깨봐도 돼. 그래서 하나님도 겉으로 봐도, 아, 얘는 무정란이니까, 내가 생기를 보내봐야,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기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잘 놓고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안 해요? 예. 네, 첫째, 죽은 걸 살린다니까. 아시겠죠? 죽은 걸 살릴 수 있는, 생기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밖에. 왜? 하나님의 사랑은 기린도 사랑하고,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절에 댕겨도 오케이, 괜찮아. 그거 상관 안 해. 아무 차별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을 줘.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상당히 이기적이야.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알고 보면. 왜 그래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뭐요?
화낼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당신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잘 안 해주면 뭐예요? 사랑 못 해.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그리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양 떠는 거에 불과해. 왜 아양을 떨어? 부려먹으려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양하고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사람들은,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양 좀 떨어줄게. 그런데, 여보, 그 목걸이가 참. 근데 남편이, 뭘 목걸이 벌써 세 개나 샀잖아. 그러면 아양 떨어, 안 떨어? 안 떨고 밥도 안 해줘.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 수준이 아주 낮은 존재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무슨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 생기를 줄, 생기를 주려고 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그렇게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뭐예요?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본래부터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곧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런 사랑이야말로 뭐구나? 생기구나. 를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함이니라. 왜 성령이 안 오면 우리 뭐 사람들이 몰라. 그 사람 왜 십자가에서 죽었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봤잖아요. 이 암세포가 생기면, 정확하게 이 암세포가 어떤 암세포인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의사도 몰라. 오직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기린이 칼슘과 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는 걸 보면 그 기린이 칼슘과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에 댕겨도 괜찮다니까. 뭐 절에도 안 댕겨, 아무데도 안 댕겨도 괜찮다니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언젠가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서 관심도 없어. 저는 옛날부터 그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하나님 믿는 애들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그렇게
괴롭혔어, 제가. 그 제가 워낙 괴롭혀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겁이 나요. 왜? 하나님이 없어야 돼.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놈, 하나님 믿는 애들을 그렇게 괴롭힌 나 같은 놈을 절대로 가만 안 두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더 우겼지, 뭐. 뭐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믿는 애들 그렇게 괴롭힌 상구마저도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분이야. 그걸 깨달아.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옛날부터 믿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다 깨달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니까 거기서 알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팍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치유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콩만 해도 계란보다는 기본 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콩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뭔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흙에다가 어떻게 해요? 흙에다가 심어줘야 돼. 흙에다가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왜 그래요? 이 콩 한 알이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를 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려면 콩 하나를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콩 하나를 가지고 안 돼. 그러려면 그 원료 재료를 흙에서 어떻게 해? 흙에서 다 빨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콩 씨는 속에는 병아리에게는 없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 뿌리. 병아리가 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없어, 병아리는. 왜? 계란 한 개 안에 뭐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모든 필요, 병아리 한 마리가 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가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맨 첫 번째 뿌리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주셔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잎이 나오게. 이 떡잎으로 햇빛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시작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줄기를 올려야 돼. 그렇죠? 줄기 유전자를 하나님이 탁 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이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와야 돼. 그 가지는 4번. 1, 2, 3, 4. 순서대로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 잎사귀가 나와야 돼. 5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꽃이 피어야 돼. 꽃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6번. 그 꽃이 피고 나면 어떻게 해? 열매가 맺어. 7번. 이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까지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생기를 착 보내가지고 결국 콩나물을 만들어주신다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땅에 심어야 돼. 그렇죠. 심어야 돼.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흙에 들어있는 뭐를? 영양소, 재료를 흡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영양. 영양. Nutrition. N. Nutrition. N. 그 다음에, 흙에만 심어놨다, 흙에만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네. 그래서, 물. 물, 물은 water. 그럼 흙에 심어서 물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 만약에, 자, 이런 화분에 콩을 하나 심어 놓고, 그거를 캄캄한 벽장 안에 넣고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 그랬잖아요. 생기 안 와요. 햇빛이 있어야 생기가 와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니까 식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시면 이게 제가 할 일이야. 이거를 들고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저 어디에 창문, 창가에 갖다 놔야 돼요. 이게 햇빛을 너무 오래 안 받으면 비리비리해. 우리도 햇빛 있어야 돼요. 우리도 캄캄한 햇빛 없는 데만 살면 뭐예요? 시들시들해져요. 자. 그러니까 햇빛이 필요. 햇빛은 sun, sunlight, s. 자,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여기 화분에 심어가지고 야, 이 비료가 좋은 비료래. 와장창 비료 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왜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말이 딱 하나 있어야 돼. 대답은? 생기가 안 왔다. 왜 생기가 안 왔냐? 적당하게 섭취하지 않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과식. 운동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뭐예요? 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과하면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과한 거는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혹시 먹는 거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런 거 좋은 거라고 맨날 먹지 마세요. 지금, 그런 게 좋은 게 있다면, 우리도 가게 저기 저쪽 코너에 하나 만들어서 팔지. 돈도 남고, 여러분 몸에도 좋고, 왜 안 할까? 그건 저는 그런 걸 못 해요. 왜?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돈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짜 좋으면 양심상 해야지. 그런 거 갖다 놓고 팔아야지.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잡수는 이런 음식, 이런 건강식만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충분하다니까. 뭐 좋은 거, 특별히 좋은 거 더 먹으면 오히려 뭐예요? 과해져가지고 생기를 받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뭐, 이번 기도 한 뭐 며칠까지는, 며칠까지 구입하시면 뭐 40%를 대시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생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좋은 거 있는데 뭐 생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렇죠? 생기 받고, 이렇게 모든 영양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이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
그런 거, 좋은 거, 비싼 거 안 먹어도 뭐예요? 충분하다고. 저는 뭐 좋은 거, 박사님은 뭐 좋은 거 잡수실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이 먹어. 뭐 좋은 거, 하루에 뭐 세 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잖아.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절제. 그렇죠?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temperance.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필요? 공기가 필요해. 그렇죠? 공기. 공기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실 때, 뭐를 하셔야 된다? 심호흡. 심호흡을 연습을 해야 돼요. 틈만 나면, 뉴스타트 하는 사람 멍청하게 잊지 마세요. 틈만 나면 뭐요? 스트레칭 하세요. 아침이 아니래도. 스트레칭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심호흡을 자꾸 해주죠. 그래서 뭐를 발달시켜야 돼? 모세혈관을 발달시켜.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되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때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산소 공급이 어떻게? 잘 스트레칭하고 심호흡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암세포들이, 야, 이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네? 이래서 아마 오늘쯤은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아마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 짐 싸자. 짐 싸서 어디로 가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암세포들은 뭐예요? 야, 이 사람 지난 며칠 사이에 유전자가 자꾸 켜지네. 앞으로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야, T세포가 완전히 강해졌네? 나는 이 사람 몸에 계속 살아봐야 활동도 못하고 신나게 못 살겠네? 그러면 암세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사망신청, 응? 민원서류 제출을 할까 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암세포 죽일 생각을 안 해도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를 팍 받고 살면 암세포들이 알아서 민원을 낸다고. 그래서 아주 이 뉴스타트를 하면 아주 신사적으로 뭐 잡음 없이 다 부드럽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공기, 호흡, 심호흡, 공기, 예, air. 그래서 콩은 new start까지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new start만 하면 돼. 콩, 뉴스타만 하면 돼. 콩은 뭐 앉아서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 뭐만 해주면 돼? 땅에 심어주고, 물 주고, 햇볕 주고, 예, 모든 것을 적당히 해주고, 햇볕도 적당히 쪼개주고, 물도 적당히 주고, 공기 제공하면, 그죠? 유전자가 잘 회복돼서 모든 병이 들어도 다 나버려. 그 있는 식물의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콩에다가 콩을 땅에다가 안 심었다. 각
각종 땅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콩이, 콩나무가 될 재료가 있어 없어요? 재료를 확보할 수 없어. 그러면 땅에 안 심고 물만 자꾸 주고 햇볕 쬐고 뭐 그렇게 하면 콩이 뭐가 될까?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콩나물까지밖에 못 가요. 가지를 치고 잎사귀 내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유전자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그 콩나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디까지만 될 수 있도록? 콩나물. 그래서 너는 기본 여건이 불충분하니까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 나가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생기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히 줘요. 그런데 기본 여건이 아직도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주고 싶어도 어떻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는 착해서 많이 주고 뭐 못돼서 적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본 여건을 잘 갖추는데. 자, 그러면 동물 차원을 합시다. 동물. 자, 동물들은 운동을 하는 게 동물이요. 그렇죠?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딱 박고 있으니까 이동할 필요도 없고 더 그래서 운동이 필요 없어. 그래서 동물들은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운동은 exercise.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와. 그래서 동물원에 집어넣어. 그러면요, 얘들이 임신을 안 합니다. 수컷도 성적인 욕구가 없어져 버려. 성적인 욕구가 없어진다는 말은 성적인 욕구를 왕성하게 해주는 남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안 켜진다. 켜져.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이쁜 암컷을 같은 방에 넣어놔도 수컷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암컷 보고 뭐라 그래? 너 여기서 뭐 해? 그럼 암컷이 뭐라 그러게? 몰라요, 저도. 그, 양쪽 다 전혀 생각 없어. 성적인.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하는 모든 유전자, 생식 물질, 성 호르몬을 생산. 이 유전자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교미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끼를 낳으려면 시험관 내기해야 돼. 시험관 내기. 네. 암컷에서 난자 빼내고 수컷에서 정자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암컷 자궁 안에 넣어주면 암컷은 자기도 모르게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돼서 새끼를 낳죠? 그러면 젖주게 안 주게? 안 줍니다. 모든 그런 기능은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안 켜져.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자면 사자지. 사자가 이런 동물원에 처박혀서 무슨 사자다운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안 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술 끝해야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동물들은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 건강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요즘 뭐, 남성들 성욕이 감퇴가 돼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뭐, 비아그라 이래 쌌는데, 그 필요 없어요. 뉴 스타트 하면서 운동 탁 하시기 시작하면, 예. 생기가 와서, 성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도 키워주고, 그래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질 수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rest.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은, 식물은 뉴스타만 하면 되고, 동물들은 뉴 스타 하면 돼요. 동물들은 뭐 안 해도 돼? 네, 신뢰, 믿음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까지, 뭘 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네. 알아봐야 돼. 그렇죠? 알아봐야 돼. 알아보고, 이거, 나 믿어. 이렇게 돼.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 동물들은 그럴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동물한테 뭐, 강의를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은 뉴 스타까지만 하면 되는데,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 네, 인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합리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뭐예요? 아, 믿을 수 있어. 이게. 그래서 나는 뉴 스타트를 할 거야. 선택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 하는 것은 이 생기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든지 기본 여건만 되면 뭐예요? 다 주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다 배워서 또 더 깊이 이해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확고하게 앞으로 내가 갈 길은 뉴 스타트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 딱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기 줄게. 자! 이게 뉴 스타트. 그래서, 뉴 스타트의 스타는, 뉴 스타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생기야.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이라는 것은 결국 결혼식에 들루리가 필요하듯이, 기본 여건은 들루리에 생기를 보조해주는 들루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역시 생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유전자가 이제 막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생기를 공부해보면 참 놀랍죠. 죽은 것을 살린다는 것 안에는 병 낫는 것, 치유한다는 것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생기를 받으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면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발생하게 돼 있으니까 그 변질된 유전자만 생기로 회복이 된다면 모든 질병은 예외 없어 예외 없이 다 회복되게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생기만 받는다면, 뭐, 다른 것은 그냥, 뭐예요? 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추도록만 노력을 하면 돼. 다른 뭐가 있느냐? 이렇게 더 이상 의문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찾다 보면 생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기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말고 다른 것이 있느냐? 그거를 때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찾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약 뭐 그러니까 진시황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찾아오라 뭐 구해오라 그래요. 불로초.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하들이 와서 제주도까지 갔더라고. 제주도 한라산에 가서도 온갖 그 약초들을 캐가지고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진시황이 금방 죽어버렸잖아. 왜 그럴까? 불로초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먹고 죽었어. 과했어. 그 다음에 또 뭐를 먹었냐면, 수원을 먹었대요, 수원. 그때는 수원이 참, 여러분, 네? 동글동글한 게 그냥, 그게 그렇게 약이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그 수원 구하기도 힘들었고. 수원 중독이 돼서 죽었대. 진시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짤막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나죠. 진시황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온 중국의 잡다한 그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진시황은 항상 복수의 대상이 돼 있었어. 그 언제 어디서 검객이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해서 죽여. 그게 항상 겁났어. 그래가지고 그 뭐 5만 명인가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궁을 맨날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줄 수가 없으니까 몸은 자꾸 컨디션 나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어떤 병이 있었냐면, 급성, 편두통 발작이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행군을 하는데, 편두통이 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한번 발작하면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근데 그, 진시황 옆에서 항상 의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아무리 해도 이 편두통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현감인가가 와서, 폐하. 우리 이 지역에 아주 신통한 의사가 있다. 가서 침을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걸 부르라. 그래서 그 의사가 와서 촤악 해서 침 놓으니까 편두통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정하게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너 같은 의사는 처음 봤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궁으로 가자. 너는 내 주치의가 되라. 그래서 네 의사는 가기 싫은 거야.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돈 버는 건 재미없어. 침을 놓고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낫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봐주고 이 사람이 침 났다 하면 다 낫는 거야. 왜 다 낫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뭐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사람들을 사랑해. 그 사랑이
그러면 이 사람, 이 의사 몸에는 항상 무슨 파가 그럴까? 알파파지. 그러니까 침을 탁 놓으면 내 몸에 통하는 알파파가 어떻게 침을 통해서 상대방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침만 맞으면 틀림없이 낫는다는 뭐예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보면 인상부터 뭐야? 아, 이분이 침 나면 낫겠다. 그리고 침 탁 찌르면 알파파가 쫙 가는 거야. 그럼 유전자가 싹. 그래서 낫는 거야. 그 진시황도 그 효과야. 아, 이 의사가 왔는데 벌써 인상부터 달라. 그 분위기가 달라. 어. 진선미, 사랑의 분위기. 그래서 이제 주치의로 가서 진시황을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진시황이 진짜로 진시황 불로초 때문에 죽었어요. 불로초를 대령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 그랬어? 폐하, 불로초란 것은 없습니다. 불로초는 폐하의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선미 사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불로초, 그게 생기고. 그 의사가 한 말은 그거예요. 폐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구해오는 거 아닙니다. 진주왕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불로초는 없단 말이야? 없사옵니다. 그 의사는 벌써 도가 통했어. 그렇죠? 무슨 도가 통했어? 뉴스타트 도가 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아, 불로초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그 의사가 배야 없사옵니다. 진시황이 열받아 버렸어. 그래서 다른 의사 불러봐. 불러봤더니 다른 의사들 뭐라 그래? 네, 불로초 구하여 대령하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요. 어, 그래서 그 의사는 불로초 없다고 그래가지고 쫓아 보내버렸어. 거기서 진시황의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의사 말만 믿었으면.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들은 수원이 조사옵니다. 어떤 의사는 뭐 이게 조사옵니다. 다 먹었어. 그럼 그게 다 과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못 받았어. 그 시룩시룩 죽어버린 거예요. 불로초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요, 불로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일관하셔서 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완전히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